통일에 대해, 남북한에 대해 더 넓고 더 알찬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본격 통일 보시기들을 위한 방송 통일 왔습니다. 자, 오늘은 첫 장면부터 시선을 확 사로잡는 게스트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혹시 화면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거거든요. 원근법이 완전 무시됐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외국인 게스트분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레오 란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온 라파엘이라고 합니다. 직접 우리 통일하수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연산 크리에이터이자 서양화가 아트 마리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트 마리아. 아뜨째 와뜻 마리아. 야, 하필이면 한국말로 치면 예술 마리아인데. 근데 아트 마리아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왜 네, 뭔가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있는데 왜 아트 마리아예요? 아, 일단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한국 왔을 때는 마리아라고 하면 다들 아베 마리아. 저 MT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재미있게 뭔가 아트 마리아로 바꿨어요. 아베 마리아 하니까. 마리아. 아뜨 마리아, 아뜨 마리아.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 아, 저는요 일단 서양화가지만 한국에서 이제 동양화과도 다녔는데. 제가 본 작품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도베르만이 사또 옷을 입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사또고 왜 하필이면 도베르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제 한국 역사 많이 배우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순신 캐릭터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어떤 동물 약간 비슷할까 봐 좀 네. 고민이 많이 해봤는데 도베르만 진짜 잘 어울린 것 같아서 도베르만 캐릭터로 선택하게 됐어요. 정말 너무 재밌다. 아트 마리아? Yes. 절 보면 어떤 동물이 생각나나요? 저는 어이 도베르만이죠. 너무 멋지니까 근육도 워낙 이렇게 어이. 그럼 우리 미나를 봤을 때 어떤 동물이 생각나나요? 아이고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그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지금 한 얘기가 뭐가 흥미로웠냐면은 우리한테 이순신 장군은 그냥 역사 속의 어떤 영웅 같은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와, 이순신의 캐릭터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무슨 어디 뭐 그 영화나 요즘 나오는 한국 콘텐츠 드라마 속의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느꼈어요. 근데 화가로 활동을 하시는데 오늘의 의상은 네. 화가라기 뭐 이러고 그림 그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일단 저는 이제 한국 왔을 때 뭔가 또 한국 문화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전통 춤을 선택하게 되었죠. 아, 저 한국 전통 네. 춤? 전통 무용이요? 한복도 모자라서 여기서 전통 무용까지 있다고? 네. 와, 진짜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정말 다르죠? 너무 달라요. 왜냐면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체조란 발레 배웠는데 아 원래 좀 하셨구나. 네, 근데 진짜 너무 달라요. 발레랑 비교하면 발레 뭔가 활동적이고 이렇게 가슴 열고 춤춰야 되는데 한국 무용 반대로 가슴 담고 천천히 움직여야 되잖아요. 한국 무용에는 또 그게 있어야 돼요. 한. 한. Do you know 한? I don't know, but I understand. 아, 한 is. 맞아요. 정말 뭐 한뿐만 아니라 정, 흥 이것까지 이 삼박자를 이해해야 사실 한국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 맞아요. 있거든요.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마리아 씨, 저는 사실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진짜요? 구면이에요? 아, 모르셨어요? 만한 적이 없는데. 아, 저 기억 안 나세요? 아니요. 기억 안 나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 통일로 들어와!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마리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감입니다. 많이 봤어요. 제 영감이요? 네. 아이고, 영감. 아이고, 영감. 팬이에요. 성적은 어때요? 괜찮았어요?
아, 일단 어려울 때는 저한테 힌트 주는데 근데 그 힌트 얻기 위해서 제가 뭔가 보여드려야 됐어요. 아, 저는 칼춤이었어요. 칼춤? 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좀 보여줄 수. 네. 안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옷도 맞춰봤는데 보여줘야 되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힌트 엄청 받았을 것 같은데. 어 진짜. 어 힌트 받았지만 난 그래도 퀴즈 못 불렀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뭐를요? 퀴즈 제가 퀴즈? 내면. 1992년 국내 처음 선보인 후 2000년대 초 봄을 일으키기도 한 이것이 최근 북한에서 유행이라는데요. 1992년 국내에 처음 선보인 이후 2000년대 초 붐을 일으키기도 한 이곳이 최근 북한에서 유행이라는데. 아, 오케이. 이제 문제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보기를 주시죠. 1. 플스방. 플스방. 2. 보드 게임방. 보드 게임방. 네. 3. 인라인 스케이트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그리고 DVD방. DVD방. 정답. 3번 인라인 스케이트장.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DVD방이지. 제가 봤을 때는 92년도에 붐이라는 거 네. 말고도 2000년대 초에 다시 한번 붐을 일으켰다는데 네.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DVD방이 그렇게 두 번씩 붐이 있었나? DVD방? 제 기억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와, 되게 똑똑하시네요. 저는 정답입니다. 쏘리. 그럴 줄 알았어. 이제는 두 번째 하겠습니다. 정답 4번 선주교. 4번 선주교. 우, 정답입니다. 아 이제 그만하시죠. 몸풀기 퀴즈가 이 정도면은 아 본 게임 들어가면 저는 뭐 그냥 망신, 진짜 국제적인 망신, 한국에서도 망신, 우크라이나에서도 망신. 통일 와수다의 공식 질문 드릴게요. 외국인인 마리아에게 한반도의 통일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의 미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미래? 네. 왜냐면 우크라이나에서도 똑같은 한국이랑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난다고 얘기하지만 아직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우크라이나에서도 통일되면 이제 변화스러움이 오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아마 더 공감하는 면이 있는가 봐요. 마리아가. 네. 자, 오늘 출연하신 마리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통수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